나이를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네네. 나이 상관없이? 네. 저는 아까 제가 비빔밥. 비빔밥의 그 수환 선수. 정수환 선수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네네. 탐나네요. 네. 네. 정말 네. 그 지금 현직 코치인 강명현 위원님께서 탐내하는 그런 선수. 나중에 3x3 국가대표로도 더욱더 성장해서 도쿄올림픽쯤에 TV에서 네. 볼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선수들이 전주고등학교를 다닌다고 네. 하네요. 그 전주는 농구 명문, 전주고는 농구 명문이거든요. 그렇죠. 네, 여기서 이제 선수 활동을 안 하는 걸 보니까 네. 뭐 그런 특기자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럼 선수 활동을 하는 선수는 네네. 그런 선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나요? 재능은 수환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운동은 하지 않는 거죠. 운동은 취미로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 해서 다 재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. 네.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공부든 운동이든 모두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네.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죠. 네네. 또 농구를 못한다고 농구에 재능이 없다고 해서 뭐 다른 걸 또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네. 네, 뭐든지 자기에 맞는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저 뭐 중국어 네. 강의나 좀 더 할까요? 중국어 강의 네. 말씀하시는 겁니까? 네, 지금 뭐 선수들이 안 나오네요. 네. 위원님은 네. 현직 지금 코치 생활을 하시고 계시잖아요. 네네. 뭐 어떤 것을 가장 중점으로 이제 선수들에게 코칭을 하시나요? 어떤 거라고 하면 그냥 본인이 네.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고 못하는 거를 제가 도움을 줘서 좀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네. 선수 그게 이제 플레이든 성격이든 뭐 생활 부분이든 모든 걸 조금 뭐 그런 걸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또 농구라는 스포츠가 다섯 네. 명이서 하는 스포츠인데 모두 다섯 명 모두가 팀의 에이스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네네 그렇습니다. 자신에게 걸맞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해준다면 또 팀으로서의 발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코칭을 해주신다니 네.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지금 올림픽 채택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레오와 철새팀의 경기 중에 철새팀이 지금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. 네, 저희는 잠시 후에 경기가 이어지는 대로 다시 중계방송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비와도 야외에서 여기 있어요. 그거 좀 그분들 계시면 에이코트는